피부 자신감 메디필의 모델 김재우 조유리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면 되죠? 예? 이분 장이 아니라고요? 뭐 어떻게 나 지금 방송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유리야! 아이 깜짝이야. 걱정 마. 이 아기 모공 클리저로 지우면 되잖아. 깨끗하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오빠 이 아기 인플 모공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어디 봤어? 여기 카메라. 아, 나 갔다 와서. 저희 벌써 메디필과 함께하는 두 번째 촬영인데요. 사실 저희 부부가 실제로 메디필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 오빠 피부 더 좋아졌네. 잘생겨지진 않았어요. 잘생겨졌습니다. 저도 사용하는데 항상 만족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촉촉하기도 하고 모공이 꽉 잡혀서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광고는 저희 부부만의 찐 리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디제스터. 디제스터. 아, 디제스터. 아. 재미있어. 우리가 시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시킨 거예요. 메디필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뭐예요? 저는 단연컨대 ACT 클리어. 진짜? 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머리에 두피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짜기도 힘들고 짜면 아주 작은 땜통이 생겨서 탈모까지 동반이 되거든요. 그럴 때 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ACT 클리어로 저는 톡톡 치면은 다음날 그 여드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이 고질적으로 저를 괴롭혔던 두피 여드름이 ACT 클리어를 만난 이후로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는 짐승 용량 사이즈의 클렌징 펌. 아 맞아요. 아하. 유명하죠. 정말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 하나 가지고 5개월째 쓰고 있어요. 피부 자극도 덜하고 거품도 진짜 부드럽고 많이 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쉐이빙 폼으로도 이용하는데 면도 후에도 그 예전에는 이렇게 하얀 버짐이 펴가지고 약간 모질라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의 빈 구미를 탈모가 요즘 좀 심해져서 완벽하게 채워줬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레드락토 콜라겐 앰플. 저 이거 처음 만나고 약간 깜짝 놀란 게 제가 쓰고 나니까 모공이 진짜 아기 모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동작 그만. 거기다가 그냥 아기 모공 말고요. 피부가 약간 쫀쫀한 아기 모공. 저는 이거 가장 만족하는 쓰고 있어요. 김재호, 나의 부록의 아기 모공이다. 그런 거 안 되지. 큰일 나. 열심히 찍으라고 아내가 그래요. 결과물을 못 내면 혼나거든요. 촬영을 하기 좋은 장소 틈을 찾고 있어요. 화장품 모델 같네요, 진짜. 화장품 모델이지? 너? 저 너무 혼자만 따뜻하게 있는 나쁜 놈처럼 보이지 않죠? 야,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반대쪽 한 발이 너무 아니냐? 더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새가 날아가는 소리가 나네. 그렇지, 날아가. 두 마리 날아갔어, 지금 두 마리 날아갔어. 사람은 사실 피부만 좋아져도 정말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감까지 올라가니까 그 피부 자신감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메디필을 통해서 이 피부도 좋아지시고 자신감도 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카레 부부 믿고 메디필 제품 많이 사용해 주세요. 피부 자신감 메디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카레 부부였습니다. 아까 유리는 광고 주문을 계속 시키고 저 한 번 시키고 끝내는 버린 카드 아닙니까? 아 너무하네 정말. 피디님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피디님 힘 없나요?